61세 이상 어르신분들, 특히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보장한도가 매우 적고 보험료가 매우 비싸죠. 일단 저 보호망이 61세 이상 어르신분들 위한 실버 치아보험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61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실버 치아보험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파는 거의 모든 보험사 상품들이요.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특히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가입한도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한도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요. 많이 나와봤자 50만원 아니면 4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의 모든 치아보험이 2년 전에는 50%만 지급이 되고요. 2년 이후에 100% 지급이 됩니다. 그럼 제가 임플란트를 50만원짜리 가입을 했으면 2년 전에 임플란트 했을 때는 달랑 고작 겨우 25만원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이후에 일단은 한 개당 50만원씩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도 비싸고 또 보장한도가 낮기 때문에 61세 이상 되신 분들은 치아보험은 거의 다 가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전에 A사 생명보험에서요 실버 치아보험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면책기간 90일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감액기간이 없어요. 뭐 1년 전에 50%, 2년 전에 50% 이런 부분은 없고요. 90일 면책기간만 지나면 임플란트, 뭐 브릿지, 틀니 보철 치료 시에 무조건 100% 지급을 가능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철 치료했다. 특히 임플란트요. 그 두 번째도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30만원, 두 번째 3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시고요.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 네 번째도 100만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연간 3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30만원, 두 번째도 30만원, 세 번째 100만원, 그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65세 되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되신 분들은 70% 임플란트 시에 70% 보장을 두 번까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사 생명보험에서는요 30만원, 30만원 두 번까지 보철치료비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A사 생명보험에서는 100만원, 네 번째도 100만원 가입금액이 100%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병원마다 임플란트 비용이 어느 병원은 80만원, 어느 병원은 100만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00만원, 300만원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두 번까지 보상을 받으시고 이 A사 생명에서는 30만원, 3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씩 계속 보상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버 치아보험은요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철치료는 100만원까지 가입 구성이 가능하시고 특히 크라운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가입금액이 측정이 되다 보니까 뭐 임플란트 보철치료만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 크라운 별도로 같이 가입하시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거의 다 뭐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은 덜 하실 것 같고요. 물론 연세가 드신 만큼 뭐 70세나 75세 분들은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 금액 그리고 보상 한도, 보장 범위 충분하게 상담 후에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좀 기존에 다른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60세 넘으신 분들은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 금액이 매우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버 치아보험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30만원, 30만원, 세 번째부터는 쭉 10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버 치아보험 가입하신 게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오늘은 연세에 드신 분, 고연령자를 위한 실버 치아보험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뭐 실수하더라도 아주 이쁘게 봐주시고요. 보호망, 초심을 잊지 않고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충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